안녕하세요. 또바이 다육입니다. 우리 석연아가 화상을 입어가지고 새카매졌어요. 이거 보세요. 그래서 많이 까만 거는 입꼬지를 지금 따서 다 바닥에다 이렇게 떨어뜨려 놨어요. 이거 보세요. 화상이 입었어요. 옥상에다 갖다 내놨더니 이렇게 화상을 입었답니다. 이웃님들도, 다육마님들도 바깥에 옥상에다가 놀때 잠깐 한 두세 시간만 놓고 들여놓으시고 그러셔야 될것 같은데요. 내놓으니까 화상을 입어서 저 우리 이 아이들 페트병 아이들은 제가 한 2시간 정도 바깥에다 두세 시간 정도 놔뒀다가 그냥 안으로 다 들여놓습니다. 이렇게 그랬더니 화상을 안 입었어요. 얘도 조금 입었거든요. 올리비아도 조금씩은 입었어요. 화상을 처음에 그냥 막 신나게 내놨다가 화상을 입어가지고 얼른 들여놨답니다. 이거 보세요. 조금씩 화상 입었죠? 그래서 제가 막한 2시간만 되면 그냥 걱정돼가지고 그냥 들여놓습니다. 우리 핑크 프리티 좀 보세요. 얼마나 통통하고 예쁜지 몰라요. 이거 보세요. 너무 이쁘죠? 이거 데려온 지 1년 됐나요? 1년 됐는데 페트병에다가 이렇게 해놨더니 자구도 이렇게 많이 품고 있죠? 이쁘죠? 엄청 많이 품고 있어요. 그리고 저 자구들을 꺼내다가 또한 주먹에 입꼬지 된 애들 다른 페트병에다가 올려놨어요. 자라라고 이렇게 이쁘게. 수영이 너무 이쁘게 잡혔죠? 너무 이쁩니다. 이렇게 니트진도 색깔 좀 보세요. 안에 핑크핑크해지면서 늘어지려고 하죠. 꽃도 피고요. 너무 이쁩니다. 우리 노키천도 너무 탐스럽고 이쁘죠? 이 아이들은 작년에 7월달에 데리고 온 아이들이에요. 레티지아 좀 보세요. 얼굴이 쪼그매지면서 이렇게 다져져가지고 너무 이쁘답니다. 나중에 예쁜 화분 사가지고 이렇게 이 아이들을 합식을 해갖고 예쁘게 한번 키워보려고 이렇게 세포트인가요? 이게 세포트죠? 세포트인데 이렇게 자구들을 많이 안고 있어요. 이거 보세요. 너무 이쁘죠? 세상에 어쩜 이렇게 이쁠까요? 너무 이쁩니다. 자구들이 너무 이쁘게 안에서 이렇게 제가 지금 이 아이들을 지금 마리디금도 이 아이 제가 지금 꼬집기를 했답니다. 꼬집기를 해서 여기다 휙휙 던져놨는데 입꼬지가 될지 안 될지는 몰라도 안 되더라고요. 작년에 해보니까 그래도 한번 던져놨습니다. 이렇게 꼬집기를 했어요. 이 하나만 데리고 왔거든요. 작년에 이 아이를 몇개 데려다가 장마철에 보냈어요. 이거 한번 키워보려고.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한번 또 도전해 보려고 하나를 데려가서 꼬집기를 했답니다. 꼬집기를 하면 얘네들이 번식력이 좋아가지고 잘 되는 아이들인데 저는 작년 여름에 해가지고 실패를 했어요. 한여름에는 꼬집기 하면 안 됩니다. 안 되더라고요. 한여름에는 절대 안 돼요. 요때 하고 말아야지. 꼬집기는 가을하고 겨울하고 봄에 꼬집게 하는 게 제일 좋고요. 한여름에 절대 하면 안 돼요. 꼬집게 하는 것마다 또 입꼬지 하는 것마다 여름에는 잘안 돼요. 입꼬지야 던져놓으면 되겠지만 꼬집게는 정말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제가 지금 데리고 온 아이들 이렇게 다 진열해놨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 아이들을
이렇게 몇 개씩 데려다가 분갈이 하려고 지금 그중에서 뽑았어요. 이렇게 페트레시아하고 예쁘잖아요. 이 아이는 좀 3,000원인가 4,000원인가 주고 샀거든요. 몸값이 좀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이 아이 미니도 너무 갖고 싶어서 두 아이를 데려갔어요. 이렇게 로제트도 크고 탐스럽고 예쁘죠. 얘는 쌍두고. 예. 샴페인도 제가 또 집에 한 서너 개 있는데도 또 샴페인만 보면 이렇게 눈이 싹 그쪽으로 가는지 이렇게 샀고요. 이 아이들 예쁜 아이들 몇개 이렇게 싹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것도 이거 누브라 밥그린 또는 뭐야 얘는 덴트럴 잼 예뻐가지고 얘도 예쁘잖아요. 얘가 뭐지 안 적어 갖고 왔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날까. 보석 이름인데. 그래갖고 또 이렇게 창들도 누브라하고 밥그린하고 또몇 가지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이 아이도 참 예쁘죠. 로제트가 너무 예쁩니다. 그린이도 탐스러워서 하나 얼른 집어 왔어요. 꽃핀 거 보세요. 너무 예쁘죠? 덴트랄 잼에 꽃이 이렇게 피었답니다. 이렇게 아가들이 다글다글 붙어서 제가 얼른 찜해갖고 영상 찍으면서 집어온 아이고요. 예. 요거 한두개 집어와야 되는데 아보카도 크림 제가 너무 좋아하는 아이거든요. 옛날에 보냈던 기억이 나서 초보 때 지금도 초보지만 아주 왕초보 때이 아이를 인터넷으로 시켰어요. 그런데 제가 모르고 계속 물을 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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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어주다가 울음병원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눈에 딱 보여서 로제트가 되게 많더라고요. 이거 보세요. 하나, 둘, 셋. 세 개죠? 그래서 얼른 집어 왔답니다. 탐스러워서. 너무 예쁘죠? 얘가 루비, 뭔가, 아이, 모르겠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또, 일부 얘네, 호난도, 이렇게, 페트병에 하나 이렇게 또, 심어놨어요. 분갈이를. 이두 아이는 이제 또 다른, 페트병에다가 줄줄이 길게 해서 내려서 키우다가 나중에 풍성해지면 이제, 화분, 롱 화분, 긴 거, 큰 거가 많은데, 거기다 나중에 이제 좀 분리해서 심어주려고 합니다. 너무 예쁘죠? 이거 보세요. 방울복랑, 룬데리, 아이아스. 너무 예쁜 게 많죠? 화이트 그린이. 이렇게 예쁘답니다. 장미, 러블루. 갑자기 왜또 이렇게 머리가 빙글빙글. 러블리 로즈 또 이렇게 많이 사다가 또 합식하려고 심어놨답니다. 이렇게 아직 비 맞춰가지고 네, 또 이렇게 며칠 이렇게 밖에 내놨다가 안에 이렇게 들여놨다가 여기다 두면은 화상은 안 입어요. 유리창이 이렇게 약간 코팅된 유리창이라서 화상은 안 입고 색깔이 예쁘게 그거 하거든요. 이렇게 예쁘게 꼬집게 한 아이들이 이렇게 예쁘게 이거 보세요. 까라소로 꼬집게 해놨더니 이렇게 예쁘답니다. 색깔도 예쁘게 저 아이도 이렇게 아가들이 따글따글 그냥 장난 아니게 이렇게 예쁘게 되고 있어요. 로제트가. 그리고 밑에도 제가 백운무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집에 있는데도 얘를 가져왔어요. 합식해가지고 예쁘게 키워보려고. 저는 이 아이가 너무 예뻐요. 라디칸스도 꽃대가 너무 많이 올랐죠. 전에 갔던 아이들이 좀 빈약해서 하나 더 갖고 와서 합식하려고
대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동도 이렇게 예쁘게 꽃이 폈답니다. 너무 예쁘죠? 너무 예뻐요. 세상에. 멜라코도 이렇게 예쁘게 수영이 잡혀있고 색깔도 예쁘답니다. 이 아이 좀 보세요. 황열을 제가 이 아이 앞에 있는 아이들은 앞에 여기 황열 빨간 거 황열 두 개는 제가 적심을 한 거고요. 요 아이들은 꼬집기가 아니고 입꼬지 해가지고 이렇게 키우는 아이들이랍니다. 너무 이쁘죠? 커졌죠? 그게 이름이 뭐냐면 모산이에요, 모산. 이 아이가 모산인데요. 이렇게 입꼬지 해가지고 이렇게 엄청 많이 만들어 놨답니다. 그리고 저희 이거 아시죠? 이 화분 빨개 벗었어요 지금. 그늘에다가 밖에 내놓으니 이렇게 이빨이가 다 떨어졌어요. 가지마루. 그 화려하고 초록초록했고 이뻤던 그 화분이 이렇게 됐답니다. 기억나시죠? 항상 이거 비춰줬잖아요. 가지마루. 근데 이 아이들이 이렇게 한번 나오면은 화상을 입고 다 떨어지고요. 장마철 지나면 새싹이 나와가지고 너무 예뻐진답니다. 또 다시 태어나야 되죠. 요거는 제가 또 가지치기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요 아이가 나중에 엄청 예뻐지죠. 저희 천년초 다 따가지고 씻어서 이렇게 말리고 있답니다. 말려서 끓여서 먹으면 몸이 좋다고 하네요. 즙을 짜서 먹는 사람들도 많은데 저는 효소를 부항아리를 담아놨어요. 저 항아리에다가. 그래가지고 효소는 있어서 그냥 즙안 짜고 이렇게 한 번씩 끓여 먹으면 좋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했답니다. 이 아이 좀 보세요. 꼬집기 해가지고 이렇게 아가들이 이렇게 따글따글 나왔답니다. 예쁘죠? 이 아가 좀 보세요. 엄청나죠? 세상에. 꽃피는 염자. 선물 받은 거 이렇게 또 옥상에 올려놓으니까 색깔이 좀 핑크핑크하게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쁘죠? 예쁩니다. 화재 좀 보세요. 우리 화재가 초록초록했던 게 안에서 이렇게 빨개지고 있어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너무 예뻐요. 세상에. 좀 이렇게 며칠 사이에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예쁠까요? 엄청 큰 아이인데 얘를 분리시켜서 분갈이 해줘야 되겠어요. 이게 두 포트를 합식을 해놓은 건데요. 따로따로 해야 되겠어요. 이게 너무 커서 아이가 커가지고 삐져나옵니다. 예쁘죠? 이 아이야 또 여기도 또 바이솔 같은 거 있으면 심어놓으면 좋은데 작년에 여기다 바이솔 심어놨더니 죽었어요. 우리 쑥받침 보세요. 쑥. 쑥이 이렇게 많이 만발했답니다. 아우, 이 쑥받침 보세요. 조금 지금도 캐 먹어도 되겠네요. 엄청 컸죠? 어머나 세상에 쑥이 이렇게 잘 자랐습니다. 비 한번 쏟아지니까 이렇게 쑥이. 저는 여기서 해마다 쑥을 쑥국 끓여 먹어요. 조금씩 뜯어다가. 그리고 우리 여기 아이들 심어놓은 아이들 상추 올라온 거 보세요. 많이 올라왔죠? 많이 올라왔어요. 상추 8가지 쌈채를 심어놨는데 너무 예쁘게 올라왔어요. 이거 보세요. 아가들 보세요. 이럴 때 귀염귀염하죠? 이거 봐. 쑥갓. 쑥갓, 청상추, 뭐, 이거 봐. 적색상추, 응? 또 뭐, 골고루 해놨다면 이 부치 좀 보세요. 이거 보세요. 너무 예쁘죠? 저 보세요. 대파. 대파를 사다가 뿌리를 좀 다듬어내고 이발시킨 다음에 뿌리가 길면 안 되거든요. 이발을 시켜서 이렇게 꼽아놨답니다. 한 3, 4, 5cm 정도 길이를 똑똑 잘라서 나머지는 먹고 이렇게 해놓으면 물을 주지 말고 그냥 심어놓으면 돼요. 이렇게 심어놓으면 이 아이가 분재돼가지고
지금 이거 하나잖아요. 근데 분재가 되면 이게 두 개가 돼요. 또 그거 놔두면 또네 개가 되고. 그래서 제가 한번 또 이렇게 대파를, 이게 대파 요게 10개가 10,000원이에요. 근데 이거를 분재시키면 이게 한 10개인데 예, 20개, 40개 막 이렇게 된다고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또 텃밭이 있다 보니 한번 시험상 또 해보고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열무. 열무 좀 보세요, 열무. 와. 진짜 신기하다, 우리 열무, 진짜. 이거 상추랑 같이 섞어서 쌈 싸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침 넘어가죠? 오세요. 쌈 드시러 오세요.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부추밭 좀 보세요. 와. 부추가 지금 막. 제가 이 부추를 10년째 뜯어먹고 있답니다. 이 우리 부추밭인데, 가을 되면 여기서 씨앗이 똑똑 떨어져가지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래요. 그리고 이게 한번 심어 놓으면 죽지를 않아요. 겨울에는 없어졌다가 봄 되면 이렇게 다시 살아서 올라오고 해서 항상 밥상을 즐겁게 해주죠. 그리고 부추가 몸에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죠. 영양을. 피도 맑게 해주고. 우리 여기 좀 보세요. 또. 여기. 돈나물이 엄청나게 이렇게 많이 나왔죠. 저번보다 훨씬 많이 자랐습니다. 예쁘지 않나요? 이거 보세요. 돌나무에 돌나무, 돈나물이라고 하죠. 이거 비벼 먹을 때 아주 좋고, 주스 해도 좋고, 몸에 그렇게 좋답니다. 이 돌나물, 여러분들 돌나물 사다가 좀 심어 놓고 드셔봐요. 진짜 이거는 쉬워요. 아무 그냥 한번 똑 잘라서 그냥 꽂아놓으면 이렇게 된답니다. 어렵지 않아요. 아휴,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점심시간에 맛있는 식사하시고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 요즘에 구독이 갑자기 한 10개가 어제, 오늘 사이에 또싹 내려가가지고 약 올랐어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왜 눌러주고 그냥 놔두지? 왜 자꾸 내리는 거예요? 약 오르게. 항상 감사합니다. 안녕.